자, 그럼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토스를 이용해서 매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토스를 키시고 맨 아래쪽에 혜택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와요. 그럼 이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아니면 이번 주에 꼭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다. 그런 거를 세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. 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. 네, 넷플릭스도 있고, 뭐, 타다, 11번가, 공차, 서브웨이, 이니스프리, 이마트24, 이렇게 나왔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넷플릭스 결제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았죠? 그러면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자기가 원하시는 거 3개를 골라주시면 돼요.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편의점도 있고, 뭐, 이마트도 있고요. 이마트, 오늘 이마트 24가 나왔는데, 뭐 이마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뭐, 맥도날드, 롯데리아, 아무튼 스타벅스도 있어요. 그래서 스타벅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.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. 끝났고 자기가 이제 토스에 결제 등록이 된 카드나 계좌 아무거나 그냥 결제를 가서 하시면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 환급 받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똑같이 혜택을 누르신 다음에 브랜드 페이백 현금 돌려받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결제 내역하고 얼마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때 이렇게 누르면 포인트로 들어와요. 토스 포인트로 들어오고 이거는 중요한 게 월요일 지나기 전에 일요일까지 그 결제 내역 확인하시고 꼭 돌려받기 버튼을 누르셔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주말에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또 할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